아우, 반갑습니다. 네. 에? 교회 다니시나 보다. 똑같은 분이 앉아 계세요. 네. 저도 좀 거울을 보고 살거든요. 아까 또 임신 얘기를 해줬는데, 9월 8일. 예. 네. 출산이에요. 박수치시는 분들은 뭐 그날 오실 건가요? 박수를 이렇게 또 쳐줘서 감사드리네. 자연분만은 아무래도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찢어요. 네. 날짜 받아가지고 또 무속신앙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. 부산에 점집 잘하는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날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엄마처럼 박복하게 살지 않게 그렇게 좀 이렇게 날짜를 받아서 출산하려고 합니다. 아, 일단 제가 나오기 전에 또 미리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정말 오해가 너무 싫은 사람이라가지고, 또 저 시랩바 보시고, 또 김영희 태도 논란 이런 것도, 예, 네, 요것만 찍어가지고 가시고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실까봐, 이게 임신을 하신 분들 알겠지만, 발 사이즈 맞는 신발이 없어요. 지금 부어가지고. 그러니까 태도 논란 아니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예. 네. 그리고 듬성듬성 들어오시는 분들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김영희 쓰레빠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예, 해주세요. 왜냐면 막 진행하는데 또 쓰레빠 얘기할 수 없잖아요. 예, 그걸 좀 부탁드리고 사실 저는 노이로지가 걸려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그 쓰레기 죽지 않아요. 행여나 이렇게 하나 죽다가 김영희가 버린 걸로 알까봐 행여나 족대기 싫어서 정말 피해 다니거든요. 예. 그렇습니다. 그 정도로 노이로지가 걸렸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9월 8일 출산 이제 만삭인 거죠? 딸이에요. 네, 딸입니다. 좀 딸이 좀 귀하다고 하는데, 그죠? 태명은 힐튼이에요. 네. 힐튼 호텔에서 만들어져가지고. 아니, 나는 이거를 할 때마다 너무 웃긴 게, 왜 오하시는 거예요? 제가 호텔을 다니는 게 놀라운 거예요? 아니, 어떤 부분이 여인숙 상인가요? 아니, 나 이걸 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해주는 게 막, 무슨 의미인지 막, 너무 집에서 상처받잖아. 혼자 생각하잖아. 오늘 왜 오를 받았는지. 그래서 제가 태명을 이렇게 딱 짓고 보니까, 아, 태명은 간단하고, 부르기 쉽고 임팩트 있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괜히 어설프게 길게 인터컨티넨탈 호텔 파라다이스 이러면은 너무 경박스럽잖아. 잘 자라 인터컨티넨탈 이러면 너무 경박스럽잖아. 힐튼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요, 그죠?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봤는데 짧고 간단하지만 임팩트 있지만 부르기 좀 애매한 태명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아기가 숙박업소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아기 태명이 뭐 레이, 테슬라, 뭐 계단 뭐 이러면은 네, 좀 애매하잖아요. 네, 부를 수가 없잖아요. 너무 티나잖아요. 테슬라, 테슬라 하면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뭐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으시거나 뭐 이렇게 사랑을 나눌 계획이 있으실 때 아기가 또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또 딱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숙박업소 이름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부산에 있나요? 간단한 데가? 아, 다들 여관만 다니세요. 호텔 이름은 일체 예, 모르시네. 사실 제가 이렇게 또 아기를 또 가지게 된 것도 좀 참 신기한 일이지만 더 신기한 건 이제 제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, 여러분들이. 제가 10살 연하의 남편과, 예, 결혼을 했습니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. 지금, 현재 사직구장에서 지금, 예, 하나가 못 돼가지고 경기 중이죠? 예, 하나 그 전력 분석을 하고 있어요. 분석을 안 하는지 이제 계속 지는데. 예, 뭐, 본인 딸은 열심히 하겠죠. 예. 지금도 많이 지고 있더라고요. 5대 0이면 경기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안타까운데, 뭐 열심히 어느 순간 되겠죠?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딱 만나서 좀 저의 삶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. 여러 가지로. 저는 굉장히 어두운 스타일이에요. 보기와 다르게. 굉장히 부정적이고. 뭐 어느 정도냐면, 예를 들어서 뭐,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가져 나왔어.
그러면 나 나오는 줄 알았나 보네. 약간 이 정도? 그리고 맛집을 갔는데 문을 닫았어. 내가 오는 줄 오늘 알았네. 그리고 안 먹어. 집에 가. 라면 끓여. 약간 이런 정도로 어두운 사람인데 지금의 남편은 밝고 존나 밝아요.